일단 기본 에피소드는 이게 마지막이구만. 따라단 따따따 탕머. 성숙하세요. 반역자를 응원해서는 안 돼요. 아, 밑으로 갔어야 했는데. 탕보면 대단 왔어야지. 일치하는 카드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스냅.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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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심레이더 아니야. 다이거스 다짐어서. 야, 보상도 3개 준다. 택 준다. 택 주냐? 마비를 가한다. 적이 마비 상태면 주사위를 되돌려받는다. 방패로 때린다. 방밀팩. 방밀덱 사자. 아, 이거 공짜잖아. 팩 쏜다. 방밀팩 뭐. 밑작업도 되게 많이 필요한 캐릭터야. 방밀이 개 힘든 덱이었네요. 야, 방패 타격 저거 질 수도 없어. 저거 저주 카드인데. 방밀 골라서 망함. 스냅을 못해. 야야야야야야. 에치도치 너무 세. 일체하는 카드가 없어서. 급소공격 피날레. 소멸카드. 아, 뒤진 것 같아.
세계인을 찾아보자. 방미를 고른 게 문제였다. 다시 하자. 아예 이 게임 오래되면 렉걸려. 일단 껐다 켤게요. 알파 버전이라고 그렇지? 시간 좀만 지나도 렉걸려가지고. 방미를 해봐야겠다. 근데 이 캐릭터 카드 자체가 엄청 SGDQ 얼음에 약합니다. 이 캐릭터 저거 밸류 자체가 되게 약한 것 같아요. 꾹꾹꾹. 딱 스냅각인데. 스냅각 예쁘다. 아, 나 상자 먹으려고 저기가 썼는데. 얘는 상자 푸도 잡지. 아이 죄송합니다. 따바따땅땅땅따땅땅. 빈결 상태일 경우 플러스 3. 발화 두 사이마다 6 피해를 입힌다. 발화템. 웬만하면 발화가 낫지 않을까? 지팡이. 빠빠빠빰. 강화자를 해봤어. 빠빠빠빠빰. 따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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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이 약합니다. 약화 좀 그만 걸어있나. 일단 약화는 풀리긴 풀린다. 이러면 발화하고 없으겠지? 스냅. 디저트 좀 먹고. 주사위 눈 플러스 1. 강화할 카드를 이렇게 많은 데서 선택해야 돼? 두 번 사용 가능. 지금 필요 없고. 7의 피해를 입힌다. 필요 없고. 필요 없고. 아, 불꽃이 좀 괜찮긴 하네. 근데
굳이 지금 홀짝까지? 아, 되돌려받는다고? 이게 최고네. 카드 자체가 되게 많아요. 한계 빙결. 다음 턴 킬감 나오겠구만. 상승의 6. 복제. 아, 복제 괜찮네. 아, 뭐 다음 턴에서도 똑같구만. 뭔 앙코르 추가 턴을 가진다. 전투당 한번. 마무리 카드 플레이 에브리 카드 인어 싱글 턴 투 유즈. 뭔 소리야? 근데 12의 추가 턴이면은 덱 엄청 꼬이긴 하겠네. 한 턴에 모든 카드를 다 쓰면 된다고요? 아, 왜 먹어? 안 먹어지는구나. 최대 3이랑 최소 3이랑 아이콘으로 표시됐으면 좋겠다. 하, 111. 금술사 템포 되게 빨라. 아씨. 아이 반대. 카드를 파괴한다. 아, 이렇게 카드 제거도 할수 있어. 역시 대갑축을 해야. 노란 국을 줄까? 빨간 국을 줄까? 노란 국이 더 구린 것 같긴 한데. 근데 일단 딜은 더 세단 말이야. 타격 세운다. 네, 노란 국은 영능으로 지웁시다.
0등으로 지우면 돼. 0등 어차피 들어가는 것도 없고. 화염 폭발은 한 장이지, 저거. 야, 뭐 12뎀이야. 아이, 그, 자, 땡겨. 하나는 화염, 하나는 폭발, 이렇게 넣었어야 했네. 에반들. 눈 빨개. 수리공 예티 카드를 파괴한다. 크크. 파괴. 파괴만 해야지. 불에 약합니다. 그런 당신에게 불꽃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8뎀을 맞네. 금방 하나 더 뽑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뽑았어. 최소산. 최소산. 개망했다. 빙결 들어오니까 최소 카드를 쓸 수가 없네. 빙결에 너무 약해. 난 플랜 잡겠지. 헤헤이. 저것도 데미지도 안 들어가네. 에반데. 징글징글해. 뭔데?
아니 설명해줘야지. 뭐 가진다밖에 없어. 야 뭐, 야 뭐 뭔지 설명해줘야지 마. 불친절하구만. 안 알려주는데. 아 영감 어쩌라고. 아 나 아, 이렇게 하면 하나 더 주네. 영감. 아, 그래서 영감이 뭐냐고. 그래서 영감이 뭔데 싶더가. 실드 4개 주는건 아닌데. 실드는 저건데 디저트인데. 6세개 뭐야. 그래서 영감이 뭔데. 666 주는건가. 영감 때문에 666 나온 건가? 아닌데. 딴 거 나왔는데. 아이, 디저트 먹고 잡아야지. 사과 먹으면 돼. 아니, 그래서 영감이 대체 뭔데? 주걱 좋다. 크크 파괴한다. 꽃바. 영감님 정세가 뭐죠? 선인장 사과 별시였어요? 아 먹은 줄 알았네. 주사위 3개니까 불꽃을 하나 쓰고 다음 턴에 불꽃 화염 폭발 이렇게 가야겠지. 스냅. 영감 있으면 한 번 더 되는 건가? 영감이 영능 하나 더 주는 건가? 아 그래서 영감이 뭔데? 아 이거 복사되는 거구나. 이 옆에 걸로 다음 카드 받아오는 거네. 페어 잡기 편하겠다. 이걸 게임에서 안 알려줘서. 아, 깨시 아파. 어, 팩 있다. 아, 팩 쏜다. 복제할 카드. 광대 지팡이가 제일 나은 거 아니야? 근데 저거 최대 3이라서 저것도 헷갈리는데.
영감? 상승? 제일 무난한 건 꾹불인데. 부스터팩 모두 먹거나 모두 무시하거나 이거밖에 안 되네. 안 넣는 게 나을 것 같다. 죽어라 크라켄. 아, 안 사요. 오징어 색. 아, 실명이네. 실명 그렇게 빡센 덱은 아니긴 한데. 둘 다 산보단 크구만. 야, 둘 다 산보다 커. 오우야. 뒤집는다는 게 7 빼기 현재 숫자. 아이 미친. 단거 잡으면 풀피 강화 불가. 아, 강화 효과 좀 미리 좀 보여주지. 복제는 제한 없어지고 화염 폭발은 7 데미지, 광대지팡이는 최대 4 딜까지. 영감? 강화 불가. 디저트 각인가? 주거기 3번 가능. 저도 괜찮네. 불꽃 강화면 어떻게 되냐? 짝수 제한 없어져? 주거기 제일 낫겠네. 아! 잘못 넣었다. 강력하구만. 불꽃은 지금 필요 없지. 버려. 폐기가 계속되네.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되지? 없어지네. 뒤집어. 으아. 신기하네, 이렇게 보니까. 괜히 버렸나? 다음 턴에 쓸 걸 버렸나? 꾹꾹이로 잡을 수 있어. 아니, 다음 턴에 짝수 나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저주도 있고. 그나저나 덱 한 턴만에 다 터네. 아이 미친. 폐기가 계속되네. 그러면은 스냅도 나올 때마다 계속되는 거야? 채팅은 제 맘에 안 들면 별입니다. 여러 가지. 제가 채팅 규정 안 만드는 거는 채팅 규정 만들어봤자 어차피 밴당할 짓 하는 사람들은 채팅 규칙 아닐거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는 거야. 벤입니다. 나가세요. 아, 일뎀. 아, 카라트넨인 가사인데. 그 게임은 좀 느끼합니다. 아, 페피. 아, 노란국. 캡사인 걸로 합시다. 야, 아, 페피가 불도 옆에? 끊임없이 지식이 느는구만. 마법의 락픽 하나 더 굴리기 파괴한다. 파괴는 이제 와서 필요없지 않을까? 하나 더 굴린다는데 이게 개쩔지 않을까? 지금 이 게임에서는 덱을 다 써도 섞어주질 않으니까 지금 한 턴에 카드 다 쓰는 거 보면 이제 제거가 필요한 건 아니야. 로봇 합시다. 가마솥 새 주사위를 얻는다. 가마솥이 괜찮아 보이긴 한데 육눈이면 봐라. 채찍이랑 가마솥 둘 다 사면 될 것 같은데. 채찍이 지금 불덱이라서 괜찮고 가마솥은 어차피 공짜라서 괜찮고. 상승은 이제 홀짝 맞출 때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상승이 그렇게 애매한 게 주걱을 강화해서 지금 주걱이 3번이야. 그러면 이제 가마솥 채찍 이렇게 들고 가면은 딱 돈이니까 이렇게 들고 가죠. 근데 지금 덱 잘 돌면은 이거 집는 것도 방법일까?
빈결은 없는 게 낫겠죠. 폐기하기에 편해지긴 함. 쥐갈 공명. 최대상 9 복세 가마소 야 뭐야 하나 더 굴기 하나 더 굴리기라며 어떻게 된 거야? 야, 뭘 굴렸는데? 야, 이거 스냅 뽕맛 봐. 아우, 좋아. 야, 원턴 킬했다. 항모가 확실히 뽕맛이 있구만. 고리버들 사나이는 약합니다. 약해요. 화염덱 킹마소 영감님 불꽃 불의 세례를 와 원턴킬 힘이 넘친다 쥐갈 공명 독에 강합니다 힘의 차이가 느꼈습니까? 꾹꾹이 아흐 강력을 해요 개승 애매한데 불꽃을 쓴 다음에 저거를 따르게 써야 했는데 잘 싸 그 접색 그러면은 이제 하나 더 굴리기 효과가 뭐야? 그냥 랜덤한 카드를 얻는 건가?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되네. 그냥 란듀인가 봐. 장비 하나 랜덤으로 먹는 것 같은데. 해골 죽이면 이제 레벨업이지. 여기는 이제 몇 대 맞아도 되는 거지. 사연폭발 지진
지진 개수에드만 아까 마녀로 보스 잡을 때 지진에 좀 아프게 맞았지. 누가 저주냐? 저거 한 턴 지나 못 보시네. 동면 체력을 회복한다. 로봇 게스랭이 같은데요. 저주는 랜덤이에요. 이세개 중에 랜덤인. 망할걸. 나 대충 잡을 줄 알고 대충 했는데. 찰싹. 채찍 진짜 좋다. 레벨업 보상. 가진 데밖에 없는데? 좋은 카드긴 하지. 근데 왜 가진 데밖에 없냐? 소매 넣긴데. 채찍 강화면 어떻게 돼? 응? 육눈 주사위 2개 바라라고? 야,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번역이 잘못된 건가? 그냥 육눈이면 따블인가? 찰싹찰싹. 왜 관장님 또 있어요? 운통하러 가, 이 아저씨야. 가서 보충제랑 닭가슴살이나 먹으세요. 독에 강합니다. 싸우면 근손실화. 야, 이걸 이렇게, 잠깐만. 큰일 났는데. 핸들 말렸네. 근데 광대 자체는 저거 약화에 그렇게 치명적일 것 같지는 않아. 나 디저트 쓸게 아니라 필기각 봤어야 했는데. 주걱 버리고 디저트에 불꽃 들어간 다음에 꾹 필기하고 꾹꾹 쓴 다음에 복제 복제하고 와이 미친. 스냅 하자. 스냅 바로 와. 꾹 채찍 화염 폭발. 으아 그랜드 피날레였다. 행복해. 스냅도 찼다. 야, 이 뭐야, 이게.
채찍. 아, 킬각이구나. 이용. 잘 가요. 로퍼프의 죽구가. 와. 어, 강력했다. 뭐 내일도 해보죠. 이게 이제 기본 캐릭터들 지금까지 다 알아봤고, 이제 에피소드가 또 따로 있어요. 이것도 한번 해보자. 저게 약간 규칙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아, 왜 골라 임마. 안녕, 여기까지.